설정 기타의 로사벳입니다. 오늘은 가지고 있으면 좋은 슈가크래프트 도구 3가지를 소개해드릴까 해요. 어떤 도구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? 첫 번째 플라워 리프 샤퍼입니다. 날렵한 숟가락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. 반대편은 좀 더 뾰족한 모양이에요. 슈가 플라워를 만들 때 쓰는 도구이기도 하지만 저는 모델링 작업할 때도 씁니다. 논의될 부분을 미리 표시하거나 입 모양을 낼 때 사용합니다. 그리고 반죽을 붙이고 가장자리를 펴서 붙여주는 용도로도 사용해요. 이 도구는 드래곤 길들이기 투슬리스를 만들 때 사용했어요. 두 번째, 메탈 볼툴입니다. 세로 된 끝이 둥근 도구입니다. 크게 힘을 주지 않고도 쉽게 홈을 낼 수 있어요. 저는 주로 얼굴의 윤곽 모양을 만들 때 사용합니다. 세 번째, 디자인 휠 툴입니다. 하나로 세 가지 모양을 쓸 수 있어요. 이렇게 휠을 띄었다 뺐다 할 수 있답니다. 기본선, 점선, 지그재그 모양을 뗄 때 쓰면 좋아요. 제일 많이 쓰는 점선 모양입니다. 기본선 모양입니다. 지그재그 모양입니다. 저는 이 도구를 코코의 미구애를 만들 때 사용했어요. 가지고 있으면 좋은 슈가크래프트 도구 3가지를 소개해보았습니다.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설탕 빗다 좋아요와 구독해주세요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